버스 모여보려고 대형 면허 땄어요. 이게 지금 몇 인승이더라? 뭐 아무튼 22인승 했는데 수동 이게 2009년식인가? 9년식에 파킹 브레이크 있고 와. 악셀하고 브레이크, 클러치 뭐 다따구로 생겼고 배기 브레이크가 어느 거였나? 아우 더워.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네. 어스팅하고 뭐 내비 꺼놨네. 필요 없고. 브레이크 느낌 이상해. 아, 라디오 끄고 잠깐 한 마실 정도 마실 나가온 겸 기념으로 한번 가볼까요? 오, 아 진짜 오랜만에 뭐라 보네. 오, 느낌 이상해.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옛날처럼 뭐 에어브레이크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전부 다 유압식인 걸로. 일단 차들 보다 보고 아 주차대도 있네. 이게 3단에는 엄청 짧고 4단 쪽 들어가면 엄청 길어요 이게. 그래서 2000rpm에서 분석을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그런 느낌. 자, 쭉 가볼게요. 휘었네. 뭐 다행히 지장 없으니까 상관없고. 보자. 오 바람 많이 부네. 어 힘 벅찬다.
벅찬다 벅찬다 그냥 벅찬다. 차의 장점이라면은 와 이거 엄청 넓은 뷰. 나 5단도 한번 봐야겠네요. 나 오르막길 지나면은 5단 벚꽃 차라 그런지 요즘 차는 속도가
엔진이 워낙 좋아서 속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버스는 100km 이상 가기 힘들어요. 한 80? 90? 브레이크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거 요거구나 뭐야 이거 안 먹어 이거 아닌가 조건이 있나 보네 뭐야 왜 반대편을 해놨지 영청이 응? 배기 브레이크 일반 차하고 딱히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 확실히 좀 오래된 차라가지고 문은 이렇게 열 수 있고 뭐 아무튼 일단 더럽게 안 들어가네 씨. 차는 엔진이 바로 밑에 있다는 거 여기 엔진이 여기 있고 이 차로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게 가속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특히 아까 저 끼어든 차선 그런 거에 되게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 거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돼요 다른 차에 비해 브레이크도 막 일반 자동차처럼 팍팍 잡히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
이게 아마 마이티하고 아마 그게 똑같지 않을까. 차를 돌려야겠지요. 아, 안에서 못 돌리니까 여기서 돌려야겠다. 아, 후방 카메라가, 후방 카메라 위에서 이걸 끼고. 오프, 오프. 왜 안 켜져? 그냥 호주해야겠네. 하지 마. 호지는 여기 6단짜리. 하면 끝. 일단 잠깐 마실 주행. 뭐 이렇게 생겼어요 차는. 아무튼 좌석 쫙 있고. 이 차는 특이한 게 저 위에 뒤에 문짝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캠핑카 개조하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